뭔가 푸시업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푸시업 푸시업. 하는 것처럼. 푸시업 할때 밀리잖아요. 네. 그리고 밀 때는 이렇게 약간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생각이랑 똑같이 적용하니까 엄청 아파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도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할 때그 푸시업을 꼭 넣어놨는데 네. 푸시업이 너무 좋은 운동인 게 네. 네,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성환 선수님한테 벤치프레스를 좀 배워보러 왔습니다. 사실 이게 벤치프레스가 이 파워리프팅의 메인 종목인데, 네. 파워리프터들은 사실 가슴을 쓰기보다는 중량이 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벤치프레스에서 가슴에 자극을 느낀다. 요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량도 워낙 잘 드시고, 또 그리고 가슴 근육도 워낙 좋으셔서 이 벤치프레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그런 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비슷한, 똑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하지만 두 운동은 확실히 접근이 다르긴 하거든요. 바디빌딩은 이제 근육의 텐션이 되게 중요하죠. 근육의 텐션을 잡아놓고 그걸 텐션을 유지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일단 가장 크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텐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바디빌딩 식은 코어의 어떤 중립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잡히고 견갑이 떨어지고 등을 쓸수 있는 자세가 된 상태에서 코가 잡히고 쫙 밀어야 가슴이 딱 꼿꼿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그 헬스장 가면 운동 오래 한 어르신들이 양 발을 벤치에 올려놓고 혹은 복부 운동하듯이 다리를 올려놓고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좀 코어를 이렇게 잡는 법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활용을 하시는 식으로. 건데 사실상 발을 바닥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무릎 위치가 이제 허리 위치보다 떨어지게 낮겠죠. 되면 허리가 약간 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코어 중립이 잘안 잡히죠. 네. 그렇다 보니 얘가 안 잡히면은 코어는 가슴은 잘안 쓰여져요. 보통은 그래요. 네. 네. 그렇다 보니 파워리프팅은 바닥을 딱 지지해 놓고 최대한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가슴이 좀 생각보다 무게 드는 것 대비 발달을 안할 수가 있는 거죠. 코어가 가장 중요해요. 이 벤치프레스, 이 바디빌딩 식에서. 그리고 네. 자연스러운 견갑 움직임. 그걸 한번 네. 해볼 건데요. 네. 일단 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원래 하던 대로 해볼까요? 네네. 템포도 나쁘지 않고. 내려가는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극을 받자면은 내려가는 위치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네. 아주 한 1cm 정도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팔꿈치가 조금 더 벌어지게 네. 내려오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부를 좀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하고 저도 한번 하는 거 네.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딱 신경 쓰는 거는 두 가지만 신경 쓰거든요. 네. 엉덩이 이제 잡아놓고요. 엉덩이 힘 근데 딱 주고. 그렇다고 뭐 이제 발바닥을 누르진 않아요. 저는 좀 아, 네. 이렇게 다리를 이제 약간 바깥으로 밀어서 네. 엉덩이를 좀 잡는 편이고요. 그리고 흉추만 들려고 하고요. 얘는 그러면 따라오는 정도로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을 잡고 이제 동작을 하잖아요. 네. 동작을 하면은 내려갈 때이 네거티브는 생각보다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고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네. 밀때 최대한 좀 할때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내릴 때보다 그래서 밀때 지그시 좀 미는 그런 좀 자세로 하죠. 그리고 이제 가슴에 호흡을 좀 잡아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갈 때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데 팔을 다시 이제 밀어 올릴 때 이때 가슴 체스트 업을 해요. 근데 사실 코어의 중립을 만든다고 배에 힘을 주시진 않죠. 밀때 배에 힘을 줘요. 밀 때만. 밀 때. 그러니까 세팅하시는 걸 보면은 엉덩이에 힘줘서 중립을 만들어 놓고 네네. 코어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신경 안 쓰세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많은 분들이 내려갈 때 후인, 하강, 세팅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내려갈 때는 후임만 잡는 거 아니에요. 후임만. 밀려줘야 되니까. 그 관절이 밀려줘야 열어지니까. 네. 그것만 생각하고 밀대 세팅을 하는 거예요. 밀대, 그러니까는 리프팅을 한다는 생각보다 세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네. 이해하시죠? 네. 세팅하면서 민다는 느낌? 아...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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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엄청난 깨달음이 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냥 밀려주는 거예요. 현갑도 밀려주고 수직으로 밀려주고 밀대, 그렇죠. 밀대 체스업하고 코어 잡고. 복부 꽉 잡으면서 체스업 딱 하고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여기서 세팅하면 됩니다. 그치. 좋아요. 움직임이 지금 엄청나요. 네. 밀때 잡고. 좋아요. 느낌이 왔습니다. 네. 제 약간 어떤 느낌이 하냐면 뭔가 푸시업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푸시업 하는 것처럼 푸시업 할 때 밀리잖아요. 네. 그리고 밀 때는 이렇게 약간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생각이랑 똑같이 적용하니까 네. 엄청 아파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도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할 때 그 푸시업을 꼭 넣어놨는데 네. 푸시업이 너무 좋은 운동인 게 네. 코어를 잡고 저절로 잡아지는 거죠. 저절로. 네. 그리고 도와주는 보조근들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인을 해도 어깨 네.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푸시업이 정말 좋은 운동이고 그 운동을 이제 벤치프레스에서 적당하게 변형해서 모방을 하면 네. 아주 가슴에 좋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후인은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강을 떨어뜨리시지? 난 하강 안 해요. 바디빌딩식은 네. 이제 수직 저항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이 넘어가는 각도가 크다면은 네. 벤치프레스가 플랫이 아니라 디클라인 되는 개념이 되는데 디클라인은 무조건 이건 과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궤적이기 때문에 이 궤적은 안 하죠. 그러니까 후인 하강의 궤적은 인클라인 벤치에서만. 인클라인 벤치에서만 하죠. 아, 오히려 인클라인에서 후인 하강을 하시네요. 후인 하강을 하죠. 그건 외전 딱 걸어서 이렇게 탁 여는 거죠.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저는 인클라인은 무조건 여기 먹여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야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스미스가 훨씬 느낌이 잘 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근데 어깨에 불편해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수축감은 그게 좋은데 네. 이 전반적인 스트레칭감은 인클라인 벤치가 훨씬 유리하죠. 그럼 인클라인 딱 해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그쵸? 밀어야 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저는 리프팅식으로 벤치프레스를 연습을 해보니까 너무 네.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무게를 못 들겠더라고요. 네. 차라리 인클라인 벤치를 그래서 후인 하강으로 해놓으면 편하게 들리니까는 저는 벤치프레스 무게나 인클라인 벤치 무게나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없어요. 보통 격차가 많이 그쵸. 나는 분들 많이 나잖아요. 보통 인클라인이 훨씬 약하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상급자니까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적합하겠지만은 운동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하면 어깨 불편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아. 이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 결이 단순하잖아요. 네. 이 가슴 운동은 좀 리프팅 식에서 바디빌딩 식의 운동 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운동을 좀 찾으면 네. 한 3개월 안에도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냥 눈에 딱 보이게 좋아져요. 이제 어깨나 이제 뭐 삼두, 등 이런 좀 복잡한 근육들은 네. 얘네들이 내구성이 좋으니까 네.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지도를 해보면은 가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잘 맞는 운동 알려주면은 아 진짜 빨리 바뀌어요. 그냥 바로 탁탁탁 튀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벤치프레스를 보디빌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아, 벤치프레스를 이제 그 저항감을 받는 용도로 쓰죠. 저항감. 이제 뭐 저항감을 받는 운동이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뭐 숄더프레스 다 저항감이잖아요. 네. 저는 점진적 과부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네. 저는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 저항감이에요. 내가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몸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은 압박을 받아서 눈알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좀 쫓는 운동인 거예요. 가슴 운동 중에서는 그거를 네. 프레스에서 그러니까 그 여기 뭐 타겟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꼭 이렇게 내가 압박받는 느낌. 네, 그런 용도로 좀 쓰는 편이죠. 약간 성장을 위한 부분이에요. 네네네. 이게 뭐 상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슴뿐만 아니라 그런 저항감으로 용도를 본다면 스쿼트를 해야지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네. 벤치프레스는 숄더프레스보다 더 나은 중량을 들을 수 있으니 그 저항감을 많이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례로 제가 가슴이 좀 강점이라서 가슴 운동을 한 몇 달 쉰 적이 있는데 네. 가슴 운동을 안 하니까 네. 아니 몸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탱탱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벤치프레스가 그 저항감을 받는 그 느낌이 있구나. 운동하면서 내가 근육이 스킨을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상체에 좀 심어주는 그런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많이 해라고 하는 게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거에서든 나는 저항을 받아야 이게 지속적인 저항이 있어야 그 이외의 어떤 보조적인 운동들이 효과를 계속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스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가슴 운동을 제가 제 영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덤벨이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그냥 벤치는 벤치. 벤치는 인클라인. 그냥 저항이에요. 저항. 저는 자극도 있지만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저는 운동을 합니다. 항상 하부를 먼저 해놓고 상부를 했을 때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분 동작으로 한번 내리고 풀고 다시 하고 이 꼬리뼈부터 해서 머리가 같이 비틀어진다는 느낌을 조금 같이 주면 좋아요. 덜 당기고 더 내려고.